향기가 열이 넘는 것 같더라고. 저쪽에서 봐도 산길은 가장 완만한 곳으로 따라 넘어가게 돼 있거든. 일만 하는 놈들이 다 뭐 보는 눈이 똑같지 그죠? 그렇지. 말도 안 되는 느낌을 낼 수는 없는 거야.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, 저 넘어서 차 바꾸고 타고 있잖아. 저 넘어 바닷가 사람들이 이로 넘어올 때, 네. 옛날부터 사람의 도보길이 있었다고 봐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등산객이 있다고, 그러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가 그 아까 낙동정맥 그 길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. 낙동정맥이나 뭐 백두정맥이나 뭐. 맞아. 길이 결코 우호적인 길은 아니네. 아예. 저 물 좀 봐봐. 거의 산 능선을 다 올라왔는데도요. 아이고야, 고장길이다. 근데 여기 아까 오바길 넘어가네. 요거 넘으면은 이제 거의 길 형태가 정상을 다 넘어가는 것 같아. 아이고 좋다 좋아 좋아. 성형이 잘 못하겠지? 못하지. 못하지. 다 와서 뭐 한 번도 안 하겠지. 여기 와서 못하지. 그러니까 길기 가야 되는데 이거. 맞아. 아, 내가 이 트럭 타기 잘했어. 근데 전문이야 얘는. 아니 이렇게 타고 본다. 돌아간다 돌아간다.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갈 것 같죠? 따라 돌아간다.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아버님 지명은 얘기하지 말자고. 예예. 예. 이 길은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. 그렇죠. 솔직히 이렇게 우리처럼 한번 경험을 하면 이제 알거든. 우리 가서 출구는 어디고 이거 안단 말이야. 그럼 반대로 저리 돌아왔다는 얘기야. 그렇죠. 그치? 저리 갔다가 여기 내 생각에는 한 10여일 후에 다시 오면 정말 끝내주겠다. 단풍이 다 올라왔어. 하고 와라 정상 부근에. 아니 뭐 근데 트럭이 가기에는 물이 없는 길이다 사실은. 이런데 전문인데. 밤비는 끝없이 소리 없이 내 마음을 창가에 이건 뭐가 있어? 길로겠죠 그죠? 저건 아니지. 저기 소강리 9.5km 저기 있죠? 아 이쪽이다 이쪽. 그러니까 아 맞네 맞아 소강리야. 9.5km 그 멀지 않네. 그래도 요 이 속도로 가면 좀 걸릴걸요 시간이. 아 이거 멀지 않네 생각보다. 아이고 참.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파괴했지. 그러니까 아, 이제 파괴했어. 가면 돼 이제. 그렇지. 야 참. 그 저기는 그래도 길이 산갈래 길이네. 응? 이게 옛날에도 난 사람 길이 있었다고 보거든. 지게 지고 넘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. 사실은 10km라고 대충 10km라고 해봐야 30리야 30리. 아, 20리 좀 넘어. 4km가 10리니까. 요거 출구나 입구를 잘 봐야 돼. 그게 중요하다. 그렇죠. 13분 정도. 그 저 밑에서도 경치 좋은데 타려면 내리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네. 저 밑에서. 시간 되면
이쪽을 담당하고 싶죠. 그러니까 한번 길을 한 마스터 한번 그러니까 맞죠. 일도 가고 저도 가고 좀 길이 있으면은 꼭 한 군데만 그렇게 가라는 거 없어요. 와, 산 꼭대기 뭐 이런 걸 해놨다. 등산로 있죠. 쉼터 뭐 이런 거 있지. 등산로. 저 요 와서 이제 막는구나. 그죠? 그러니까 막으면 여기서 막히겠지. 예. 저 넘어서 막고 여기서 막고 이러겠지. 딱 있네. 요는 막혔네. 그렇죠. 저리 가서 경치 좀 가면 몇 번 찍었어. 이제 가. 이게 막았다. 예? 막았어. 그래요? 에이, 잠깐만요. 저 길이 아주 저거를 한번 봐야 돼. 제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돼. 나왔는데 이거 육들이요. 좋다 말았네. 좋다 말았네. 대충 뭐 이 안에 이제 사정은 알았지. 이제 알았어. 알았어. 아, 이거만 해도 이 좋은 경치를 봤는데 뭐 제 생각하면 그 생각해야지. 연기를 만들 뿐이지. 맞아. 양쪽으로 볼 수 있어요. 그제? 맞아, 맞아. 한번 연기 안 되는. 근데 보통 인도들이 추석 벌초 기간 중에는 왜 만드냐 열어줘. 근데 여기 뭐 묘지가 있으려고 있다고 봐야 돼. 저 내려가면 옛날에 삼국대기에서는 풍습 같은 게 있었거든. 산길은 참 멋진데. 산도 포박을 주는 애들이 나서 인정표도 있고 하고 뭐 혼자 맘 놔두면 그러니까 딱 바뀌었어. 딱 바뀌어. 정말 안타까울 수가. 저기서는 뭐 한 8km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야. 그렇죠. 그 이 길이 옛날에 그냥 대충 길은 아니야. 이게 털이 딱 나와 있잖아. 이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. 여기. 예, 예. 이 정도 좀 뭐라 쓰냐? 잠깐 진입 금지네. 봉사 진입 금지. 떡별이 뭐? 예, 없어. 산 등산로란 얘기야. 광산 진입로. 아, 광산 진입로네. 진입 금지라고 돼 있잖아. 예. 강산 진입로는 좀 막장이겠네. 그러니까 탄광이나 있고 더 이상 가는 길이 없다는 얘기야. 옛날에 저 강산에 있는 거 지금 대강이 있겠네. 아휴, 좋은 경치 구경이 새끼 됐어. 야, 이거 보면 바로 고목고기인데. 안타까운 지고. 날씨도 좋고. 아, 근데 몇 시나 됐지 지금? 10시 반. 10시 반. 시간은 뭐냐? 시간은 뭐 아니 널널하네. 재미 노는 날이면 뭐 내일 출근하면 되는데 뭐. 아, 산에 고목도 많고 아주. 경치도 좋고. 산물이 사자네 널려와도 멋지거든. 아, 멋지지. 멋져. 눈앞에 눈길을 싹 밟으면서 싹 가면 지기 같은데. 맞아. 경상도 말로 지기 같아. 아, 어쨌든 이것도 좋다. 이건 좋은 경치 봤는데 뭐 길도 알게 됐고. 저거 이제 내 계산대로 추석 무렵에 한번 넘어와 보는 거야. 또 이제 길 아니까 경치 찍으면서 저
나도 이제 소학리 가고 암설문 주민들한테 암설문 언제 열리는지. 길이 맞아 맞아. 사람으로 보면 자들 또 맞아. 이게 둘란가. 그 추석 때 한 일주일 2주일 열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 한번 넣어보고. 전에 그 저기 소광리 찍은 거 밑에 보니까 그 뭐 마을 이장이 이때 그 달아놨대요. 어, 어, 어. 그런 사람 왔대. 그 맞아. 사람으로 보면 되지. 네, 이거 오늘 홍보하려고 들었는데 끼리 막히더라고. 이거 언제 열리냐고. 맞아. 그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.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몰고 올라오나 보다 이게. 아 어쨌든 난 좋아. 좋은 구경했어. 여기 산악 자전거 타고 있더니까 MTB. 네. 그 자전거 저 덜렁들어서 타고 내려가면 돼. 그렇죠. 이게 산악 자전거가 엘타리 좀 정말 왔다지. 그 자전거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지? 달랑 들어서. 네. 근데 요즘은 엔진 달린 자전거도 있더라. 전기 자전거도 있다니까. 어. 그거 좋던데요. 타 보니까. 그치. 못 다니는 길이다 하니까. 맞아요. 이제 상식 열어줬으면 막 또 바꿈이 들어오고. 아이고. 오지 맞습니까? 그 뭐야.